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에 관한 모든 것을 통계와 그래프로 살펴보는 서울 인포그래픽입니다. 서울에는 노후된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이 같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울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의 주거용 건물의 평균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2014년 서울시의 건물과세 부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거용 건물의 평균 나이는 27.8세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용 건물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42.8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다가구주택 24.9세, 연립 다세대 17.3세, 아파트 16.6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서울의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동수 기준으로 볼 때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은 주택 200만 호 사업이 시행된 1990년대로 34.7%가 이때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980년대 19.4%, 1970년대에 17.2%의 주택이 지어졌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가장 각각 27.5%, 42.9%로 가장 많이 지어졌고,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도시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인 1990년대에 57.2%가 지어졌는데요. 연립다세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대거 신축됐습니다. 또 주거 형태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이 지어진 시기가 바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었던 2000년대로 이때 만 동 이상이 지어졌고요. 1990년대 5천여 동, 1980년대 4천여 동, 2010년 이후 2천여 동이 지어져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주요 노후 주거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근 주택 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거 건물의 안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